군산동. 용선.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호솔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쉬고 계셔? 아니면 힘들지? 에이, 또 대전. 아이고, 아니야. 나는 항상 뭐 해변이 좋지. 잠시 해변.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화 간 사람들은 잠깐. 태현 형 전화 오네. 잠깐만 전화 좀 드릴게요, 누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두 손으로 또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호솔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님. 일주일. 아, 우리 뭐 숙소도 있고요. 차가 쪽 뭐 처럼 그쪽. 아, 날씨가 겨울에도 안 추우니까 뭐 이렇게 뭐 마당에서 그냥 돗자리 피워도, 돗자리 피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알잖아요. 이렇게 피워도 뭐 아우 좋죠. 그냥 비박에도 좋잖아요. 비박. 여기 육지에서는 비박하면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시골서 비박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예, 저기. 아, 역시 그렇군요. 아, 이거. 예. 아, 예. 아, 그럼. 아, 그러니까요. 아, 좀. 아주방 1km 50km 시장을 한번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알겠습니다. 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아, 멋있네. 누님, 아.